안녕하세요. 새엄마 꽃순재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요. 오늘은 저희 집에 피어있는 예쁜 아이들 또 예쁘게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땅콩사랑초인데요. 저도 요 땅콩사랑초는 사랑초 중에 좀 꽃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그동안 안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그냥 하나 드렸습니다. 요거를 제가 키우려고 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드렸는데 못 주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 집에서 이렇게 꽃 피고 있습니다. 저는 요 사랑초가 다른 사랑초에 비해서 좀 눈에 띄는 그런 편이라서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 좋아하시겠지만 요 아이가 밉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랑초에 비해서 저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요 땅콩 사랑초였습니다. 땅콩 사랑초. 여기는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 블루 세이지 또는 사파이어 세이지라고 부르지요. 또 지면서도 이 아이도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은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체리 세이지에 비해서 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월동 안 돼요. 요즘 색감은 참 예쁘지요. 체리 세이지. 자꾸 그 꽃 떨어진 저는 그 꽃인 그 자리를 자꾸 잘라주면서 새로운 꽃 그 가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줍니다. 몇 월 달까지 꽃을 피워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핑크 사계국화. 이쁜이 국화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또 피고 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계속 똑같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봄에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겨울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요즘 계절에 꽃을 많이 피웁니다. 요거는 다이아몬드 프로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 야생이라기보다는 조금 관엽에 속하거든요. 관엽에 속하는데 그래도 추위에도 조금 강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월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월동이 되는 건 아닌데 추위를 어느 정도는 견뎌요. 근데 꽃이 있으니까 그래도 따뜻하게 햇빛 보는 곳에 놔주시면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다이아몬드 프로스트. 요거는 얼마 전에 그 한 송이로 하나로 피어 있을 때 올린 사진이 있어요. 올린 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아이는 저기 이렇게 졌죠. 근데 요거는 또 씨가 될까 싶어서 보통은 따버리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색감 예쁘지요. 가지, 피기, 도라지. 요런 색감도 실지도 요런 색감이에요. 더 짙은 색감보다 요 색상이 참 예뻐요. 세 폭이 있는데 한 폭이가 저렇게 올라와서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월동태요. 요거는 바람개비 사랑초인데요. 바람개비 사랑초인데 구근으로 왔었어요. 구근으로 왔었는데 싹이 나고
구구, 완전 구근이 아니라 약간 싹이 트는 상태에서 왔거든요. 제가 요 노랑색 때문에 드린 건 아니고요. 요 핑크, 요 옆에 요 핑크 아이 때문에 드렸어요. 바람개비 핑크. 저는 바람개비 그 흰색, 바람개비 사랑초 흰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핑크가 보여서 같은 분에 있었어요. 드려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줬습니다. 흰색과 노랑색, 번식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려고요. 요 아이는 해가 있으면 지금 조금 이제 또 해가 그림자가 졌다고 서서히 아까 해가 있을 때는 활짝 피었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다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입이 다물어진 상태를 보면은 꼭그 모양이 바람개비 돌아가는 모양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람개비 사랑초라고 해요. 사랑초 종류들 다 월동 안 돼요. 가을부터 사랑초 종류들이 지금부터 해서 오랫동안 피는 아이들은 봄까지도 꽃을 피거든요. 여름잠을 자고요. 월동은 안 됩니다. 따뜻한 베란다나 햇빛 뜨는 곳에 두시면 겨우내 꽃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또 옥살리스 사랑초라고 해서 흰색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참 흔한 아이 같아요. 그냥 정원에 막 굴려도 혼자 알아서 번식하고 하는 흰색 사랑초. 여름에 채송아 아이들이 많이 예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포첼리카 채송아들이 피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월동이 안 돼요. 카멜레온 채송아. 카멜레온 채송아도 월동이 안 되죠. 풍로초. 오늘은 이윤진 한 분이 요 풍로초 사진을 집에 있는 풍로초 사진을 예쁘게 많이 피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저희 집 풍로초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많이 그렇게 많이 핀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핑크 아이가 많이 폈습니다. 요거는 다이시아인데요. 요 아이도 여름 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요즘 그런데 오히려 예쁜 색깔을 내면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가습이 많이 돼서 상태가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다가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다이시아. 왕관 쑥부쟁이가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죠. 요것도 오시는 분들이 탐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꽃이 다진 상태라서 못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왕관 쑥부쟁이 마음속으로 이거는 또 운남국화라고 해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하얗게 작게 앙증맞게 깨끗하게 운남국화. 쑥부쟁이과인 것 같아요. 잎사귀가 이름은 온남국화라고 하는데 온남 쑥부쟁이라고도 합니다. 온남국화.
여기도 이렇게 풍로초가 이쪽으로도 많이 피었습니다. 대형 화분, 늘어진 아이들. 요거는 또 핑크 사랑초고요. 전에는 그냥 사랑초를 바닥에 막 땅에 굴렸었는데요. 요즘 그 화분에 다 심어줬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니 사랑초입니다. 미니 사랑초. 제가 노란 꽃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요. 요 계절에 요 미니 사랑초. 사랑초가 아마 이 아이가 제일 먼저 그 싹을 틔워서 꽃도 제일 먼저 피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잎도 아주 작고 작게 올라와서, 근데 생각보다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못한 아이들은,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좀 더 무게를 이기는데요. 요즘 일조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당에 있어도. 요 위에도 여기도 뒤에도 사랑초 아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 여기도 바람개비 사랑초고요. 요거는 흰색으로 알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사랑초 종류도 몇 가지가 되는데요. 사랑초가 요 계절에 겨울에 꽃이 없을 때, 여름에 사랑초가 키워져 나오기도 하지만 원래 사랑초는 요 가을에서부터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또 퐁퐁 사랑초라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난 여름에 마당에 있어서 그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다 젖는 그 녹았는 줄 알았거든요. 뿌리가. 그랬는데 다 살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뿌리가 하나씩 다 나고 알갱이가, 알뿌리라지만 알갱이가 너무 작아갖고 보이지도 않아서 다 녹았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어서 지금은 흙상태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리 세이지도 이렇게 피어서 흔들흔들 해주네요. 요거는 월동 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요것도 애기 미니 사랑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많이 풍성해졌어요. 흙을. 물 빠짐이 잘 되게 해서. 여기도 같은 애기 미니 사랑초입니다. 그 화분마다 그 알 굵기가 조금씩 다르게 심어서 그런지 올라오는 것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도 다 올라오고 있죠. 사랑초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꽃을 피워줄 거예요. 소담스럽게. 마지막으로 구절초를 보고 가겠습니다. 예쁜 구절초. 핑크가 지금 한참 예쁘고요. 오시는 분들이 다 요게 화산이 예쁘다고 그럽니다. 얼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핑크 구절초 하고요. 이제 또 옆에 찐 핑크. 이거를 빨강이라고 하긴 그렇고. 빨강 구절초도 옆에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살구 핑크라고, 근데 요것도 많이 또 옆에 구절초 살구 핑크 오렌지빛 오렌지빛 살구 핑크 구절초도 요만큼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흰색 구절초도 있는데요. 흰색 구절초도 옆에 찍어 볼까요?
구절초도 하나에 피고 또 꽃봉오리가 올라오면서 계속 피니까 아주 예쁩니다. 깨끗하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